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거리를 걷다 보면 문 닫은 상가와 점포가 즐비합니다. 장사가 꽤 잘 될 것 같은 목 좋은 점포도 비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출 이자 부담이 요즘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충북의 자영업자 수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 지역 중심 상권마다 수개월 넘게 문을 닫은 점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상인들은 매출 감소와 함께 늘어나는 대출 이자 부담으로 폐업을 준비하는 점포들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받은 대출로 버텨온 상인들은 이제 폐업을 해도 원금조차 갚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 임대료도 그렇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대출 이자 정말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은 줄어드는데 고정비는 늘어나니까. 실제로 올해 1분기 국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33조 원으로 3개 분기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금융권 연체율은 올 1분기에만 1%를 기록해 전분기 대비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금융권 자영업자 연체율은 최고 5%를 돌파했고 대출 돌려막기로 보이는 자영업 다중채무자 비율도 70%를 웃돌았습니다. 지난달 충북 자영업자 수는 21만 6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4.4%나 줄었습니다. 지난 2017년 2,170만 원을 기록했던 자영업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5년 새 10%나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78%나 급감했습니다. 대출 연체와 신용 불량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재창업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기존에 이제 신용들이 됐든 대출을 해주는 데서 예전보다는 굉장히 까다로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신용불량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분들이 새로 무엇을 하기에는 자금이 없어버린 상황이 된 거죠. 금융당국은 올해 말 다중채무를 가진 소득 하위 30% 이내 자영업자들의 연체 위험률이 20% 가까이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